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학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간호학, 특히 정신간호학 배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신간호학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사람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렵기도 해요. 혹시 올해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운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 역시, 역시 쉬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쉬웠는지 잠깐만 볼까 합니다. 대부분 우리 간호과정 중에서요. 간호중재가 많이 나옵니다. 간호중재. 이게 작년에는 11문제나 나왔습니다. 간호중재 뭐, 자, 환자가 미친 듯이 손을 씻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환자가 갑자기 뭐 조증 증상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먹지를 못해. 너 어떡할래? 그죠? 그리고 또 신경성 식욕 부진증 때문에 환자가 밥을 안 먹어. 이럴 때 너 또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묻는 간호중재가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처럼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간호학은 좀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간호진단이 나옵니다. 간호진단이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 그 다음에 뭐 망상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존감의 저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어보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한 두 문제. 그 다음으로 좀 나오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 모형이요. 치료적 의사소통 모형.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뭐 죽으래요. 아니면 또 뭐 저보고 뭐 어디 나가서 뭐를 하래요. 이랬을 때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 모형 이렇게 말다운표 해갖고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통 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투약,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투약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투약은 그냥 우리 포기하자. 틀려버리자. 이거에 에너지 쏟기는 너무 우리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틀린다고 해서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약은 조금만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간호모형이 나와요. 간호모형. 간호모형은 뭐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행동인지 이론. 그래서 뭐 간호학에서 보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정신 분석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의식을 통해서 꿈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모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조차도 공부 안 하신 분은 좀 골치 아프긴 하는데 이거 한 두 문제 또는 새로는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거는 망상. 이거 꼭 나옵니다. 망상. 그 다음에 환각. 이런 거는 꼭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지나가면서 왜 내 얘기를 하세요? 라고 따졌을 때 이거 무슨 망상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관계망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상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 나오고요. 환각도 역시 그 종류를 물어보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어기제, 방어기전. 방어기전도 예전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 문제 또는 때로는 두 문제. 그래서 요것도 방어기전 중에서도 투사, 뭐 합리화 이런 것들은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얘네들은 각각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별로 나옵니다. 질병별로 나오는데 그것도 대상자로 본다면요. 청소년들한테 주로 오는 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포증 나오잖아요. 대인 공포증.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한 문제씩은 좀 변함없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말고 그 아동들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자폐증이 나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 등이 좀 매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게
역사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역사 부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부분은 저도 접근하긴 할 건데 그냥 외우든지 말든지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우든지 말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취약도 제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굳이 공부를 그렇게 깊숙하지 않아도 딱 보고 아 맞다 실수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잘못 글을 읽는다거나 잘못 읽으면서 정신 머릿속으로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엉뚱하게 정답을 때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신 간호학에서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래도 공부는 할 거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그 앞에 보시면 단원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가 여름 때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간호의 이해, 인간 존중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릴 겁니다. 이론을 훑어드리면서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쭉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이라고 있어요. 모의고사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7문제가 그러니까 7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도 모자른다 그럼 또 제가 문제를 또 갖고 올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틈틈이 문제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개념 볼 때 개념 공부할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비록 방송을 찍긴 찍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잘 모르는 눈빛을 인상을 쓴다거나 그러면 제가 아 이거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정신건강 간호이해고 여러분들 프로 오셨죠? 제가 이거는 좀 미리 책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프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프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아 아시는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제일 처음 정신건강 간호 이해고요. 자, 1번입니다. 요런 문제 꼭 나오더라고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꼭 나오는데 요거는 다 쉽게 풀던데요. 그죠? 자, 1차 예방 역할로 옳은 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오락요법을 했대. 환자에게 오락요법을 한 거니까 몇 차? 3차지. 재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했대. 자, 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하니까 당연히 재활 3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완치를 위한 시설을 설립했다. 자, 환자의 완치를 위한 거니까 3차. 그럼 여러분들은 꼭 그래. 완치가 가능하나요? 아이,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이거 갖고, 그 브레이크 걸으시면 안 돼. 하여튼 이건 3차. 자, 4번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건강교육. 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대요. 요게 1차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입니다. 퇴원 환자에게, 환자에게 약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한대, 그러면 3차죠. 3차. 근데 만약에 2번 환자에게 약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몇 차일까요? 2번, 예, 그건 2차입니다. 2차. 근데 이건 퇴원 환자니까 3차가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상황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숙 위기가 있어요. 또 하나 답을 하면 돌발 위기도 있습니다. 돌발 위기. 자, 성숙 위기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오는 위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숙하면 아 뭐 2차 성징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또 성장을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도 일종의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비해서 상황 위기는 자, 내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럼 이런 거는 상황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돌발 위기는 말 그대로 큰 사건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진이 나고 뭐 우리 갑자기 우리 말 전체에 불이 났어요. 이런 것도 모두 돌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 두 개 갖고 구분합니다. 상황 위기, 성숙 위기. 요거 갖고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 위기에 대한 처한 사람. 자, 결혼 후 자녀를 갖게 됐대요. 이거는 성숙 위기지. 자, 동생이 태어난 3세 아동. 그러면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얘도 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위기? 성숙 위기. 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당연히 성숙 위기.
회사에서 은퇴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숙위기. 자, 답은 당연히 5번이에요. 이거는 상황위기. 자, 이런 거는 금방 아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가끔가다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자, 이분은 위에 뭐라고 말을 많이 써놨는데, 치료적 지역사회. 예전에는 환자를 맨 처음에 감금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정원제 약이 개발되면서 환자를 지역사회에 이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 정신 간호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건 약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강조한 사람 누굴까요? 네,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우리 맥스웰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웰 커피는 바깥에서 먹는 거 제일 맛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먹는 거. 답은 1번 아시면 되고. 자,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이게 뭐지? 중년 대상자의 대처 방법 중에 문제 중심 대처로 오른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좀 잘 모르겠어. 근데 보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갖고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 잠깐 볼게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를 구한다. 자, 영화 구경이나 쇼핑을 하고 휴식을 한다. 자, 직장 동료의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낸다.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병원 교육에 참여한다. 지금 뭐가 왠지 다른 거 하나 있는데 뭘까요? 5번이 좀 다르죠? 네, 5번은 문제 중심 대처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모두 정서 중심 대처예요. 정서. 정서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정서 위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하여튼 이런 거 있으면 눈치로 보셔야 됩니다. 답은 5번. 자, 5번입니다.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태도는 중요하다. 뭐 당연하겠지. 태도 전달을 위한 치료적인 접근 방법. 결국 가장 치료적인 태도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느낌이지 뭐. 자, 환자가 먼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다. 어떨까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겠죠. 그치? 환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도 대부분, 근데 원래 환자가 혼자 결정하면 위험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에요. 환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무시한다.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만약에 자살해, 그럼 무시해요?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환자의 기능 수준에서 접촉한다. 괜찮지 않아요? 예, 환자에 맞게 케이스별로 접촉을 하는 것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지적한다. 지적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걸로 하고 답은 4번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얘기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적한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입니다. 이런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35세의 남자가 아내를 구타해서 가정법원에 이제 명령을 받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하는 걸 보고 자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폭행이 아들에게 전수되는 것. 자, 이거 무슨 이론?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결국 사회생활하면서 배웠다는 거죠. 이게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근데 이게 폭행뿐이 아니라 자살도 그렇습니다. 자살에 우리 가까운 사람이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목매달아 죽는 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집안이 목매달아 죽은 집안이야. 그러면 다 그 밑에 자손까지 다 목매달아 죽더라고요. 특이하게.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간관계 이론은 대인관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인본주의 하면은 실존주의, 로저스. 네, 뭐 나중에 보긴 할 겁니다. 근데 요건 아시던데, 정신분석 이론 누구세요? 정신분석이론, 프로이트. 네, 그건 아시더라고요. 답은 일단 1번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유인물 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자, 유인물을 보고 외울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는 맨날 잔소리처럼 외우라고 얘기하니까. 자, 맥스웰 나옵니다. 맥스웰. 1953년 처음 사용한 용어고, 병원 전체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봐라. 병원의 모든 것이 치료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맥스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은 지역사회에서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야, 지역사회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입원이 좀 필요해? 그러면 가서 한 며칠 있다가 나와야 된다. 야, 병원에 오래 있으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게 맥스웰이에요.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크라펠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라펠린. 밑에 보이시죠? 이분은 요 말로 유명해요. 정신병은 뇌의 병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뇌가 이상이 있는 거다 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조현병,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결국은 바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 치매 뭔지 아시죠? 네, 조발성 치매라고 명명을 하신 분이 크라펠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때는 단골이었다가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필리피 피넬.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자꾸 단골이냐면요.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를 가다뒀죠. 그죠? 깊은 감옥에, 더 동굴 감옥에 가다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타나면서 안 돼. 가다두면 안 돼. 쇠사슬도 묶으면 안 돼.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치료를 한 사람이 필리피 피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주의적 치료하면 무조건 필리피 피넬. 이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가정폭력의 이론적 근거,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가정 내의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거죠. 결국 엄마 아빠가 서로 싸웠어. 그러면 그 다음 그 아이가 결혼을 해도 맨날 싸운다는 거죠. 하여튼 이걸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력 주기. 우리 그 구타 당하는 사람들의 폭력 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1단계는 긴장 형성 단계야.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때린다면 남편이 슬슬 분노하고 있어, 지금. 때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그 매맞는 여성들 느껴요. 아, 저 인간이 날 좀 이따 때리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때? 이 사람은, 그 매맞는 그 엄마들은, 어때? 이때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일단 자식들은 내보내야 되겠죠. 자식들 앞에서 매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대 친척한테 불러서 너 안면 바깥에 나가서 누구네 집에 놀러 가라 라고 내보내요. 그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빠 차원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빠? 좋아? 더 나빠요. 아니 이게 나를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흥분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툭 건드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게 그 폭력이 시작되는데 이게 2단계로 갑니다. 폭발 단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제력이 부족하고 파괴적인 공격자가 순간적으로 가하는 공격성이 특징인데 자 요거 보세요. 24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맞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가해자 본인뿐이다. 그렇죠? 그 누구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맞다가 쓰러져서 기절해도 때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죽을 때까지도 때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미안한 거야. 너무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룰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뭐, 어떤 경우는 발도 씻어주고요. 어떤 경우 목욕도 시켜주고요. 막 이러면서 꽃다발도 주고, 영화 공연도 시켜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를 걸치는데,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만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략하는 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미룰 단계가 다 생략이 됩니다. 만성으로 가는. 그러면서 1, 2단계를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폭력 주기가 이렇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다시 채우러 봅시다. 하여튼 6번의 답은 사회학습 이론이었고 더불어서 우리는 폭력 주기까지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7번이에요. 또 이게 이제 역사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중에 나왔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정신간호 발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폐쇄병동이 설치되었고 격리 억제제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네, 일제강점기 때는 미치지 않은 사람도 억제제를 사용했어요. 그 미친 사람은 더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거고요. 자, 1953년에 개발된 약 이름이 항우울제가 아니라 항정신병, 항조현병이었습니다. 항조현병, 우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에, 전 이 문제 보고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년에 대한간호학회가 대한간호학회는 지금의 한국간호학회죠. 지금의 이게 70년에 만들어졌고요. 정신간호학회가 7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71년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70년에 학회가 창립되면서 정신간호학회도 분리됐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70년에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정신간호학회는 71년입니다. 1년 차로 이거 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정신보건법이 통과돼서 95년에 통과된 건 맞아요.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시된 거는 2004년이에요. 2004년. 정신전문간호사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전문간호사 제도를 실시해서 2006년에 정신전문간호사가 처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정신전문 간호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배출된 게 2006년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혹시 모르실까 봐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의문을 해보시면 일제하에는 폐쇄병동 그리고 53년에 항정신병 약물 그러면 70년에 대한간호학계 지금의 한국간호과학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71년에 정신간호학회 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 99년에 정신보건 사업이 시작되고 전국보건소에서 이거는 여기 보기 중에는 없는 겁니다. 2004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시됐고 2006년에 정신전문간호사가 처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는 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야. 강가다 쑥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요거는 정신분석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K 환자에게 치료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돼. 이게 치료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또는 간호사가 환자한테 그 환자를 만나는 순간 조금 두렵다거나 또는 그 환자를 만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슨 현상이냐 이거죠. 뭘까요? 이게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의가 뭐냐면 전의 현상이 있는데 전의는 환자가 의료인을 보고 아, 저 사람 내 첫사랑 같아.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현상. 또 우리 뭐 돌아가신 엄마 같대, 아빠 같대 이러면서 느끼는 게 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의료인이 느끼는 거야. 의료인이 환자를 보고 저 사람 내 첫사랑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죠. 이걸 우리 역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전이, 역전이. 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답은 1번이에요. 이것도 유인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이건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인데 이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냐면 해결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뭔가를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행동이 이상하게 되는 거를 우리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찾아내는 방법이 자유연상, 꿈분석이에요. 그 자유연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를 딱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단어를 쭉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자유연상이고 꿈분석. 밤에 무슨 꿈 꾸셨나요? 에서 이제 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자유현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데 막 자유현상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해보자 그럴 때 단어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아주 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 근데 그거를 우리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그래서 요 네 개의 단어가 있는 게 정신분석 모형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자유현상, 저항, 전이, 역전이.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전이, 역전이 하면 정신분석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9번으로 갈게요. 자,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은 비교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건강, 정신질환.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정신건강의 개념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거. 정신질환 아니야. 정신건강의 개념을 잘 올바르게 설명한 거. 이것도 뭐 느낌으로 하셔야지 뭐. 자,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 아닐 거라는 느낌 드셔야 돼. 신체적으로. 자,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치중하면 조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건가? 자, 정신질환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일상생활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태 느낌 오지 않나요? 답 6번 5번이에요. 이거를 우린 정신건강이 있다 정신건강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0번 이 사람 자주 나옵니다. 페플라우 우리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단계 아시죠? 그렇죠? 그치? 자, 단계 4개 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맨 처음이 만나기 전이죠. 환자 만나기 전 뭐예요? 전 상호적 단계입니다. 상호적 단계 만나기 전 단계예요. 자, 드디어 만났어요. 뭐 할까요? OT 단계 OT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활동해야죠. 활동 단계. 자, 네 번째 단계 예, 종결 단계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단계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어느 단계냐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적 인간관계 페플라우입니다. 페플라우.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활동 단계를 묻고 있어. 활동 단계니까 세 번째 단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심하니까 다 해볼까 합니다. 자, 대상자와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데, 자, 계약을 맺는다니까 만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니지. OT 단계입니다. OT 단계. 그 다음에 대상자와 함께 목적을 수립한데, 역시 만났지. OT 단계입니다. 환자가 긍정적인 대처 기전을 쓰도록 조언한다. 이게 활동 단계죠. 활동 단계. 자,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대. OT 단계입니다. 그치? 이게 전상호적 단계는 아니야. 얘는 아직 환자를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니까 OT 단계죠. 그치? 그 다음에 환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어때요? 이거는 OT 단계도 되고, 근데 이거 활동 단계도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러면 답이 3번, 5번 중에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5번은요, 전 단계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돼. 이제 그리고 2단계도 해야 되고 활동도 있고 종결 단계에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보다는 3번이 괜찮습니다. 3번은 활동 단계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5번은 여러 단계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두 개 중에 답이 하나인데 이런 것들. 이럴 땐 최선의 답을 고르셔야 돼. 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거 연습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유물 보세요. 유물을 보시면 페플라이 치료적 인간관계. 그래서 1, 2, 3, 4 길게 쓰실까봐 번호로 해주시면 돼. 자, 근데 이거 1, 2, 3, 4가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자, 제일 처음 단계가 뭐예요? 예, 3번이 전상호적 단계. 이거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OT 단계. 3단계는 활동 단계. 마지막 단계가 종결 단계. 그래서 순서를 일단 정해놨고요. 자, 1번입니다. 사정의 시작, 지지 제공, 구조의 제공. 뭐 할까요? 사정을 시작하는 거래요. 뭘까요? 이게 OT 단계죠. OT 단계. 2번이라고 쓰시면 돼. 자, 2번입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동료 간호사와 얘기해 본데, 이게 OT? 아니, 전상호적 단계죠. 그래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이 환자가 약물 남용자래. 그럼 내가 약물 남용자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그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누구랑 해야 돼? 동료 친구랑, 동료랑 얘기해 보는 거죠. 동료랑.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성폭행범하고 내가 내 담당이 성폭행범이야. 근데 나는 성폭행범은 인간 같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간호사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똑바로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 내가 성폭행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누구랑 알아봐? 동료랑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동료랑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를 만나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전상호적 단계에서 다른 동료랑 나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얘기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는 3번을 답을 써주시면 돼요. 전상호적 단계에서 동료 간호사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상자가 왜 도움을 청하는지를 결정한대요. 자, 어느 단계에서 할까요? 아, 2번, 그러니까 왜 도움을 청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결국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자, 이거 어느 단계? 이거는 OT 단계. OT 단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대요. 네? 자, 이 사람의 강점, 이 사람의 한계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 네, 이게, 아, 근데 그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가 전문적인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 이게 전상호적 단계입니다. 전상호적 단계. 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강점이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통 경감,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준대요. 언제? 활동 단계. 활동 단계. 자, 6번입니다. 상호 계약을 설정한 데네. OT 단계. 자, 7번째입니다. 문제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한 데 어느 단계? OT 단계입니다. 자, 8번. 간호사와 대상자의 역할과 기대를 설명한 데요. 예, OT 단계입니다. OT 단계. 지금 여러분 헤맨 게 2번 헤매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얼른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4번도 약간 헤맸습니다. 그리고 얼른 어느 단계인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이론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신경 써 주시고 다시 오세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자, 요 사람 아까 나온다 그랬는데. 자, 환자들에게 족쇄를 풀어줬대요. 누구세요?
예, 필리피 피넬 이 사람도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사긴 역사인데 아주 쉬운 역사네. 문명시대 이전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예전의 정신질환을 뭘로 봤냐면 답은 5번이에요. 그쵸? 질병은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에게 주는 저주와 벌이야. 그래서 그 벌을 받아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둬둔 거고요. 12번에 답은 5번. 자, 13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간호사가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의 뜻을 묻자 이 사람이 난 깨물면 아픈데 라고 손가락을 주물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 반향형 언어가 뭔지 아시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반향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그럼 환자가 식사하셨어요? 그대로 따라해요. 이거 반향 언어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죠? 그치? 조종망상 아니죠? 망상 아니지 지금? 자, 구체적 사고, 마술적 사고도 아니죠? 그치? 병식이 결여되어 있다. 병식은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라는 게 뭔데? 병식? 장소가 어딘지, 사람이 누군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치? 그걸 병식이 결여라고 해. 그러면 1번, 2번, 4번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은요? 네? 3번 아니면 5번. 뭘까요? 3번이에요. 구체적인 사고가 손상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사고. 구체적인 사고가 손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따지면 추상적인 사고 능력의 손상이에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추상적으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이런 거 추상적으로 이런 뜻인데 직접 자기 손가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손상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고가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3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직장 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변화. 자, 이거는요, 여러분도 일어날걸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합격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습한 거에 거의 10배, 20배 정도 스트레스가 와요.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행동 변화. 여러분 거니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요? 불쾌한 정서를 방어하기 위한 정신 내적 행동을 하였다. 내 외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체념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먼저 상실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상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2번은 아닐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였다. 네, 답은 요거 같죠? 네, 대부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걸 벗어나려는 행동을 합니다. 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거지 뭐. 사표 쓰는 거지 뭐. 그쵸? 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들이다.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간 건데, 라자루스와 포크맨이 제시한 정의로 옳은 거 뭐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라자루스와 포크맨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상호작용. 자, 근데 뭐 다른 거 다 있지 않을 거고요. 2번을 보시면요. 스트레스란 하나의 자극으로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등과 같이 환경 속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맞긴 맞는데 하나의 자극원이라고 했어요. 자극이 아니라. 자극원이다. 자극의 원인이다. 라고 해서 2번은 틀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실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실리라는 사람이 3번 얘기를 했거든요. 실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이 실리예요. 그래서 요 3번도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스트레스란 생태 내에서 비특이적으로 유발되는 모든 변화들로 구성된 특정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증상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실리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해서 안녕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이거를 내 몸에 자원이 있어. 그럼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도 해결을 못해. 이럴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라자루스하고 포크맨이 제시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포기할 분들은 포기하셔도 돼. 자, 16번이에요. 자, 지각장애.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 지각장애, 뭐 사고장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 지각이 뭔지를 뜻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일단, 구체적 사고, 망상, 보석증. 답은 나왔어요, 혹시?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지각, 환청. 지각하는 거죠. 잘못 지각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유형을 보세요. 자, 유형을 보시면 그 역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거지? 이제 이건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뭘 볼 거냐면, 3쪽에 16번을 보세요. 요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사고장애, 정서장애, 지각장애. 그리고 들어가시면 행동장애, 기억장애, 의식장애 쭉 많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옆에 있는데, 이 옆에 것들이 사고장애인지, 과정인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일단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사고 과정의 장애에 보석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석증, 뭐 우회증, 지리멸렬. 예전에 이거 일어날 때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사고 과정의 장애고요. 그리고 내용의 장애가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망상 등은 사고 내용의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적 사고. 그 다음에 신호 조작증이 있어요. 신호 조작증. 이런 거 모두 사고 형태의 장애예요. 사고 형태의 장애. 그 다음에 정서장애는 쾌, 불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불안. 이런 것들. 지각장애가 환각,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각, 망상 이런 거를 시험 때 좀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각, 착각하면 지각장애고 망상하면 사고장애.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짝을 줘서.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행동장애는 뭐 누가 봐도 알아요. 지나친 행동, 반복된 행동, 낙골증 이런 건 행동장애고요. 기억장애, 아 이런 것들이 기억장애네. 기억과잉 이런 것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도 뭐 발음이 이상하고 언어가 빈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지능장애는 정신지체 침해 이게 있고 판단장애, 시공강 판단 근데 요 밑에 쪽은 잘 안 나오는데 앞에가 좀 많이 나와 사고장애, 정서장애, 지각장애 요 세 개 중에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고장애, 정서장애, 지각장애 근데 정서장애는 다 알더라고요 쾌, 불쾌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고장애하고 지각장애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감이 잡히나요? 자, 우리 다시 봅시다. 16번 봅시다. 자, 구체적인 사고잖아. 근데 이건 사고장애겠죠. 그치? 자, 망상, 아까 무슨 장애라고 했어요? 망상? 사고장애. 사고. 맞지? 망상은 무조건 사고였어요. 사고 내용의 장애니까. 그 다음에 보석증? 역시 사고, 과정의 장애인데, 사고장애. 그리고 신호조작증은 언어장애. 언어장애에서 썼고, 또는 신호조작증에 그것도 있어요. 사고장애도 맞아. 사고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환청은 아까 지각장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골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사고장애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나와. 다음주 지각장애에 해당되는 게 뭐냐 또는 사고장애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보험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간호중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감으로 잡으셔야지 뭐 그치? 자, 위기는 성장과 퇴행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 네, 그럼 1번부터 답인가 봐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지 자, 위기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아니죠 혼자 못합니다 위기가 그냥 틀린 거고 개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전체의 중요성 반대인 건 아시지? 전체 중요성보다 개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구속력 아니고 갈등 시 제3자를 통한 간접 의사소통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제일 좋습니다. 갈등은 답은 1번이 괜찮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술 마시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 다음 중 올바른 중재는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또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이 사람은 이제 뭐 하여튼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술만 먹나 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가능한 혼자 지내도록 격려한다 큰일 납니다 자, 냉찜질을 통해서 정신 집중을 유도한다 맞나? 응? 찬물 딱 건질까? 자, 즉시 정신분석 치료? 아니죠, 지금.
네, 이건 정신 분석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고, 이건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빠르고 얕은 호흡보다는 깊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호흡을 쉽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불안하고, 시험 보러 갈 때 되게 불안해. 그러면 깊게,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데, 빠르고 얕게 하면 더 불안해져요. 더 술 생각이 날 겁니다. 답은 5번인가 보네. 마음속으로 중지를 외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한다. 자꾸 술 생각이 나면 중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중지? 나쁜 생각이 나.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약간 의심해서 얘가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럼 혼자 막 머릿속에 막 온갖 상상을 삽니다. 얘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막 상상을 해요. 그러면 자기 나중에 가면 막 흥분하잖아요. 이럴 때 안 돼. 머리 막 흔들면서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딴 생각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면 괜찮아요. 답은 5번. 자, 19번입니다. 자, 재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아까 말 1차, 2차, 뭐 재활 이거 또 나오나 보네. 자, 건강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한다. 조금 아니지 않아요?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의사가 대부분 결정한다? 이것도 의사가 결정한다? 지금 이거 맞다 틀리다가 아니구나. 매차냐,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건강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두는 건 몇 차? 몇 차?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 2차, 2차.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뭔데? 1차. 1차가 건강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가 대부분 결정하는 건 몇 차? 2차지 뭐. 병원에서 의사가 대부분 결정하겠죠. 그렇죠?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주로 행해지는 활동? 정신의료기관이니까 병원이겠죠. 그럼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2차. 2차. 자, 주거서비스, 사회기술훈련, 직업, 재활이 포함된다. 요게 재활이죠. 3차.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증상 조절이 가능할 때까지 투약 용량을 증가된다. 2차. 2차.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지금 증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투약량을 뭐 조절한다. 이런 거는. 그건 3차입니다. 3차. 왜냐면 지금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3차고, 이거는 증상이 조절이 가능할 때까지 투약 용량을 증가하는 거니까 2차로 가셔야 돼. 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우리 신경전달물질. 제가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 부담이 없듯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유물 좀 볼게요. 자, 유물 보시면 신경전달물질 5개밖에 없었습니다. 5개.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가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부담 외우듯이. 근데 요것만 5개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증가됐을 때 어떤 증상, 또 감소됐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 자, 도파민 증가되면 조현병, 조증, 결국 흥분입니다. 흥분. 그쵸? 감소되면 파킨슨 우울. 그다음에 노아에피네프린, 조현병, 감소됐을 때 우울. 근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잖아요.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요? 노아에피네프린이요. 노아에피네프린이 우울에 가장 큰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로토닌은 얘는 행복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이야.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으면 행복해요. 행복해. 근데 이게 별로 없으면 별로 조금 기분이 나빠. 그럼 세로토닌이 어디 있는데? 햇볕에 많아요. 햇볕에. 그래서 우리 햇볕 쬐면 기분 좋은 게 그거고요. 햇볕을 못 쬐면 우울한 것도 이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증가되고 그럼 불안, 음성, 뭐 조증 일어나고. 너무 행복하면 조증까지 오겠지. 네, 감소되면 우울, 자살, 강박성, 인격장애. 자,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장애랑 관련이 있어요. 기억.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리는 거죠. 가바, 불안장애, 조현병. 그럼 어떻게 외우지? 그때 분명히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파킨슨 하면은 도파민이에요. 알츠하이머 하면은 아세틸콜린.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노아에피네프린. 그래서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자, 파킨슨 질환과 관련된 거 아까 했는데, 파킨슨, 도파민, 파킨슨, 도레미파파, 도파. 근데 도파니까 파킨슨 아니야? 도파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우울과 가장 영향을 주는 거. 우울. 노아 에피네프린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티콜린은 뭐였었어요? 아세티콜린. 기억입니다. 기억. 알츠하이머형 치매. 세로토닌은요? 행복과 관련이 된 거라 해서 얘가 증가되면 조증에 빠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전신 마취로 개복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고 라인을 빼내려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이거 무슨 상태야 지금? 응? 수술에서 깨놨는데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막 라인, IV 다 잡아 빼고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뭘까요 지금? 아, 무슨 상태냐니까? 선망상태, 선망상태. 이 선망 누구한테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수술을 하고 딱 깨났을 때 이런 선망상태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막 척추 수술을 했는데 막 일어나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다시 재수술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이런 상태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진단은 신체손상 위험성. 네, 이렇게 진단이 문제 좀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답은 2번. 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왜곡된 사고라는 건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왜곡된 사고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과는 다르게. 잘못 알고 있고, 독단적 추론을 계속적으로 하는 대상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정신요법. 이 사람 잘못 알고 있지? 그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인지행동요법이야. 인지행동요법. 그러니까 이게 인지행동요법이라고도 하고 인지요법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똑같이 취급합니다. 인지행동요법.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게 잘못된 학습이에요. 잘못된 학습. 잘못 배워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돼. 본인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이 있어. 불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지?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을 차갑다고 생각해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 그럼 우리 뭐래? 아니요, 불은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아, 불은 뜨거운 거구나, 그럼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행동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인지정신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단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중.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